자, 두 번째 이슈는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행사인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매년 50여 개국, 1,5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 14,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 헬스케어 투자 행사입니다.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공식 초청을 받아서 발표에 나서는 곳은 총 6개 기업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헬스케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콘퍼런스의 핵심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기업은 아시아 태평양 세션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미약품과 SK바이오사이언스, GI이노베이션은 1대1 미팅으로 따로 초청을 받아서 참여합니다. 네, 이 세 개 회사는 1대1 미팅으로 또 가는군요. 네. 자, 그러면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게 어떤 데가 있을까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새롭게 탄생한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이 4년 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을 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그럼 12일에 통합 상장이 되죠?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직접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 제형 짐펜트라를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5개 신규 바이오 시밀러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제 글로벌 M&A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투자 가능한 어떤 기업들을 또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M&A 딜을 또 발표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폐암신약 랭라자에 대해서 이제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알아봤는데, 자, 발표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네, 네. 아, 뭐 한 곳당 많게는 뭐 거의 30곳의 제약사들과 이렇게 만날 정도로 정말 네. 빡빡하게 미팅 일정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공식 초청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거나 이제 부대 행사인 바이오텍 쇼케이스라는 행사에 참여합니다. 바이오텍 쇼케이스는 세계적인 바이오 파트너링 포럼을 개최하는 EBD 그룹이 매년 진행하는 투자자 컨퍼런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발표 세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DXVX, 에이프릴 바이오 이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밖에도 뭐 에이비온, 녹십자, 차바이오 그룹, 유한양행, 샤페론 등 한 20곳에 가까운 기업들이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가를 해서 기술 이전이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상황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